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동의 현재 분양 중인 신축 현장 중에 유일한 아파트 등기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고요. 방화동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곡 인프라 원하시는 분들 여기 현장 보시면은 또 좋겠죠. 자, 출퇴근도 김포공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현장 월세 주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고 실거주하기에도 좋으니까 신혼부부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현재 자녀 세대 중에 11층 고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층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11층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하나에 두 세대로 거주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키 큰 장으로 색깔 거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중문도 잘 마련해뒀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까요? 자, 기존에 이제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은 다 이제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 세대 중에서 11층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1층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방화동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재보면은 2780 정도가 나오는 폭입니다. 그래서 1인에서 2인 거주하시기에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부부 생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2인 소파 정도 배치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화마루,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도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서요, 이제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은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 옵션인 점 참고해주시고, 상부장, 하부장, 이쪽에는 전기쿡탑 2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자, 여기는 이제 욕실과 이제 방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안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길쭉하게 창 준비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은요, 이렇게 장이 또 하나 설치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 크게 이쪽에, 자, 수납 공간, 여기까지 수납으로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주 입는 옷은 여기 보관하시고요. 만약에 안방에서 다 사용을 하실 거면 반대쪽에 장을 또 놔도 되고요. 방 하나를 드레스룸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바꾸 나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다용도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여기 길이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로 일단 한번 재볼까요? 여기는 이제 2100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스템 장 설치해도 되고, 여기 안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여기를 파우더 룸으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외기실과 보일러실 따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음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욕실 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요, 세탁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까지도 세워서 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조기까지 놓는다고 하시면 위에 선반을 빼면 될 것 같고, 파티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판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투룸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 현재 방화동에서 신축 분양 중인 현장 중에 유일한 아파트 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투자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마곡이나 김포공항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분양가는 4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고층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